자, 안녕하세요. 종룡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타임트래커. 자, 이거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아, 이거 개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캐릭터도 얼른 하고 싶은데 일단 이 캐릭터가 끝나야 되니까. 아, 족장 제거. 속을 5개 파괴하면 되는데 다이아가 부족해서 이거 도전은 요거 깬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고요. 5등급 맞춰놓긴 했는데 맥스예요, 맥스. 번개총이랑 로켓탄이랑 광선검만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꽉 채웠고요. 이것도 업그레이드 좀 하고 그럼 세지지 않을까? 일단 속을 6개 파괴해야 되고 요게 속울입니다. 초반엔 좀 괜찮은데 난이도가 점점 빡세진단 말이죠. 그리고 죽으면은 새로운 캐릭터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으니까. 훗! 하나 파괴. 초큰 맞더라도. 예. 아, 빡세단 말이야. 요게 조명칼입니다. 노. 아, 보인다, 야, 미래가. 같은 총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기관총 다섯 개라도 기관총 다섯 개라든지. 분열기를 갖고 있는 친구가 있나? 부피. 일단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켓탄. 어? 너무 좋은데? 총알 두 개? 일단은 조명탑이 많은 게 좋긴 하네요. 블랙홀 두 개? 두 개 맞아? 우와. 야, 이거 속을 부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진짜? 잡히긴 잡히는데 속을 부수기가 쉽지가 않네. 광선검 4렙 2렙 하나만 더 나와라. 5렙 찍자. 아, 이거 언제 부수냐? 근데 쓸어버리는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 경험치 좋았고 자석도 좋았고. 중력 대포가 지금 5렙입니다. 필요 없고. 일단은 3렙 하나 찍어줍니다. 크리 배율이 높은데 크리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광선검 나왔다. 번개 3. 번개도 되네. 광선검부터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2렙 되고요. 3렙 되고요. 4렙에서 5렙 올라가는데 데미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광선검은 팔아도 되죠. 와, 체력 빨았어. 속을 하나밖에 못 부쉈습니다. 번개총 2렙짜리가 있다. 됐다. 번개총 5렙 갑니다. 자, 2렙 해주고요. 3렙 해주고 4렙에서 5렙. 나 총 하나밖에 안 남았어. 아쉬운 거는 속을 부술 수가 없다는 점. 조명탑 하나 더 찾죠. 그게 나일 듯. 이런 속을 어떻게 부수냐.
2분을 버틸 수 있을지요? 좀 스톱. 됐다. 부수던 소굴이. 공격은 무조건 가져가야 됨. 아, 로켓탄이었구나. 중력이 아니었구나. 뭐 수량 올라가는 건 좋으니까. 체력이 그래도 은근히 차긴 하죠. 이거만 올리면은 320개. 조명탑은 다 완료했긴 했지만 애들이 너무 몰려오잖아요. 와, 난이도가 진짜. 제발 줄 번스. 반격 올리고 3렙. 야, 느낌이 안 좋다. 와, 아, 살려주세요. 살고 싶어요. 죽나요? 공격. 2렙 해주고. 번개 괜찮겠지? 근데 이게 지금, 와, 크리 방금 터지는 거 장난 아니야. 크리 확률 좀 많이 높여주는 게 확실히 좋을 듯. 방성검 또 3배로 들어가거든요, 크리티컬이. 체력 어떻게든 회복하고 버텨봐. 소굴은 이미 못 붙을 것 같습니다. 잡히긴 하는 거지? 어? 요런 유물 가져가가지고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공격. 20초 남았어. 냉각기도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당연히. 이런 식으로 공속이 올라가잖아요? 이것만 풀어주면 끝나거든, 사실. 근데 저거보다는 능력치를 더 올려야 될 것 같은. 일단은 살았습니다. 미션 컴플리트. 이걸 못했어. 못하더라도 이렇게 갈 수는 있어요. 연속 호텔 필요 없는데. 수석기 정도 필요 없는데. 증폭기도 괜찮습니다. 아, 제발. 회복장치는 좋을지도? 어? 제발. 이거. 좋아. 20퍼. 크리 확률 20퍼. 생존 4렙. 아, 또 소굴이야. 족장 제거네. 아, 큰일 났어. 소굴 파괴인데요. 변인 몬스터 내 말이랑.
크리 20%입니다. 일단 다섯 방 중에 한 발은 크리가 터진다는 거죠. 속을 6개 파괴하니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어이구, 하나 터쳤고. 빨리 빨리, 어딨어 속을. 어? 아, 얘가 딱 봐도 변인 몬스터겠지? 속으로는 이미 물 건너갔네요. 이거 어차피 이래봤자 속으로 하나짜리 아닙니까? 변이 몬스터 두 마리 소멸. 아, 로켓탄 믿는다. 로켓탄 뭐 로켓탄이래 자꾸. 아, 로켓탄만 5렙이 되면은 다 만렙이거든요 총이.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세지진 않는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건 진짜 부수고 싶은데 부수기가 쉽지 않겠고요. 얘네가 변이 몬스터야. 아이씨. 어? 암호? 이런건 무조건 먹어야겠다. 속성광화는 앞으로 무조건 웬만하면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능력치를 더 올려줘야 될것 같긴 해. 분열기다. 분열기를 로켓탄한테 줘가지고 데미지 더 올리고. 오노. 주는 거 다 받아 먹고. 냉각기. 냉각기 있고 있고. 중력이 없네. 범위 초당 데미지. 인력. 인력은 좋은 것 같고, 해당피 좋은 것 같고, 이거보다는 얘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자. 구석! 구석고. 야, 이제 두 개입니다. 네 개 더 부셔야 돼. 어, 여기 좋아. 두 개. 조명 탑까지 해가지고 데미지 더 주자. 가능, 가능. 반짝. 그렇지. 초당 데미지 들어가죠. 어떻게든 이득봐. 초당 데미지 조금이라도 넣어서 이득봐. 공격 증폭기 2렙 했구요. 중력 대포 믿어 믿어. 그렇지. 와, 체력. 4개 부쉈습니다.
싶은데 가능하지도. 밑에 거 하나랑 이거 두 개 부시면 되겠다. 요거랑 밑에 거. 냉각기. 자 이렇게 갖고. 자 40%입니다 중력. 어 좀 땡겨줘가지고 날 살려준단 말이지. 형. 어. 당황스럽다. 뭐 이렇게나 많습니까? 빠져나가 구멍이 많이 없구만. 밑에 거를 때려줘야 되는데. 좋아. 유인 잘했다. 자, 보급 땡기고요. 비척고 체력. 냉각기. 원하는 능력치를 뽑아가지고. 죽는다. 어떻게든 살았다. 크리 확률 올릴 수밖에 없긴. 아 맥스치가 있어? 곤란한데? 맥스치가 있단 말이야? 어 공격층 뽑기다. 제발. 소울 25개. 생존. 이것도 말렙이겠네. 족장 제거 한번. 지원 창고 3개 오픈. 제거할 수 있을까? 족장을? 보스죠 보스. 온다 온다. 워닝. 두 마리네. 안 맞는 거리인데 애들이 또 물려 나온다. 어떻게든 버텨야 됩니다. 꿈이나 먹어라. 광포 3분의 1피 여기 껴있었네요. 일단 초록색을 안 가져가기에는 더 올릴 게 많이 없다. 어 어떡하냐 이거. 못 제거해. 난 안 될 거야. 업그레이드 좀 메인 화면에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많이 벌긴 했거든요. 퀘스트를 얼마나 깼는지 한번 보고 다른 캐릭터들 도전해보는 거죠. 일단 죽을 때까지는 해보겠습니다.
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렇지. 131레벨이야. 체력 흡수를 가주는 가자. 와, 3렙 드디어. 이화기. 광폭 광킨데 볼 수가 없냐? 고급품 어디야? 2분 버티래요. 벌써 한 마리면 몰라. 분열기 가져가야지. 로켓탄 위에서. 그 스파이크를 잡기에는 길이 너무 안 나온다. 광폭은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분 30초면. 아예 못 잡을 것 같진 않은데, 광폭은. 거리 스파이크는 조금 있다잉. 저 보급품 하나만 먹으면은 퀘스트 하나 끝나고요. 우와. 오. 퀘스트 하나 깼고. 중복기 하나 올릴 수 있어요. 중력탄 범위 업그레이드. 중력탄이 생각보다 괜찮네. 27초. 광폭 잡자. 중력탄들이 은근 야무지게 들어가는 것 같다. 아, 이거 못 잡아? 아, 이런. 실패 남았는데 일단 깼으니까 괜찮네. 올렸어요 다. 조명탑 4개 작동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몬스터 3500마리를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명탑 4개는 어떻게든 작동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후의 전투는 어떨까? 얼마 안 남았거든요, 최후의 전투가. 저기 가면은, 저게 끝이겠지? 뭐 깨든 못 깨든 일단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못 깨면, 뭐 다른 캐릭터나 아마 이것저것 열렸을 겁니다. 200마리 잡아. 3000마리는 어떻게든 잡을 수 있겠네. 앞으로는 투석기 총은 절대 안 쓰는 걸로. 컨셉 잡아서 쓰다 보면 좋은 총, 안 좋은 총이 나누어지긴 할 것 같아요.
증폭기 먹긴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늘려줍시다. 3렙 찍어가지고 중력탄 범위를 더 늘려주죠. 조명탄 찾아요. 조명탑 찾아요. 조명탑. 그 3000마리 되겠지? 3500마리? 안 될라나 혹시? 와, 애들도 단단하다. 전 안 된다. 전 안 된다. 피하고. 천 마리. 조명탑. 라스트 조명탑. 공격 증폭기 가야 될 듯. 이게 맞아. 어떻게 해서 데미지 올리자. 여기다 왔다갔다 많이 해야 돼. 넘치 땡큐. 냉각기. 중력대포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아닌가? 이상한가? 중력대포 왜 좋은 것 같지? 개인적으로? 이거는 씨. 아, 중력탄 때문에 씨. 저 못하네. 중력탄이 안 좋은 점. 길을 막고 있어. 와, 이거. 그렇지. 맞으면서 해. 방어력. 방어막 입어가지고 돌격한 겁니다. 냉각기, 냉각기. 여기 냉각기 딱 달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얘는 어떻게 되나? 적폭기 말고 탄도 넉백. 넉백보다 넉백은 상관없으니까 나쁘지 않은데 분위기? 블랙홀이 희망이다. 진심. 블랙홀 나쁘지 않은데. 여기 이게 맞아. 블랙홀 해줘.
해줘 해줘. 아, 진짜 센데 좀 블랙홀? 잘 만나면 블랙홀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블랙홀 따라다녀, 그냥. 야, 이런 거 갖다 버리고 블랙홀 가도 되겠는데? 그렇지. 일단은 좀 줄 좀 맞춰보자. 공격이 없네. 얘는 효과 보자. 한도 3개야? 궁금하긴 한데. 이거 다. 기관총 이렇게 나가네. 분열기를 좀 잘 써야 될 것 같네. 분열기도 많이 안 썼던 것 같아. 질긴 하네. 이거 보스 딜 잘 나오겠는데? 근데 생존을 가려면 블랙홀 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고. 분열기를 여태 왜 안 썼을까? 이화기, 이화기도. 아, 이거 번개한테 줄 수 있는데? 확장기다. 빅몬스터 700마리에 조명탑 4개. 요거는 할만하다. 이게 맞아. 일단 가보죠. 근데 이 총이 이렇게 나가니까 길적으로도 좀 괜찮고. 분열기가 다 됐다. 분열기를 더해가지고 이거 봐봐, 딜. 분열기 더해가지고 그 블랙홀한테도 주는 겁니다. 좀 생존이 높아지겠죠, 아무래도. 일단 패스트 위드로. 살짝 헤쳐갈 수 있겠어, 이제. 비행몬스터를 잡아내지. 이건 좋은데? 정찰 시스템. 700마리 나오나, 근데? 4마리 놓친 것 같고요. 5,000마리씩 나오는 것 같고. 아, 블랙홀이 비행 몬스터 잡긴 좋은데? 그래도 좀 뭔가 생존이 더 높아진 느낌이 듭니다. 이 따발총. 아, 분열기 최고네. 컨셉을 잡을 수 있겠다. 분열기. 분열기? 공격? 공속? 지금 2세트. 요 세트 해가지고 이거를 6개 만들어주면은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컨셉을 잡고 가는거지. 럭백도 나쁘지 않고. 아쉬운건 조명탑이 안보인다 정도? 족장 제거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조명이 14댐씩 들어갑니다. 필요해. 공격 증폭기 필요하긴 해. 난 3렙 다 찍어줘야 되고. 버려. 연소야 무슨. 이런 식으로 공격 세트를 맞춰주고. 이 세트가 제일 좋은 것 같거든요. 나 아프지 않은데 이 세트. 공격, 수량, 탄도, 공속. 일단 분열기 잘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렙 분열기 필요. 게임 좀 더 순수해졌어. 마지막 50마리 남았고요 거의. 거의 끝. 한 번만 더 날라오면 돼. 됐어. 냉각기 필요. 좀 있으면 메인 화면에 있는 업그레이드도 만렙이야. 그러니까 이거 원하는 능력치를 이제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크리스탈 여유가 생긴다. 중력탄 6개도 재밌겠는데. 이런 컨셉들만 생각이 나는지. 기본총인 기관총도 재밌을 것 같고. 분열기라는 놈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버렸다. 아 이게 못 열었네요. 생각해보니까 저것도 열어야 되는구나. 320개 너무 세긴 해. 좀 있으면은 찐보스거든요. 뭐라도 해. 공기 부피. 공기도 이거 분열기 해줘야 돼. 냉각기. 일단 냉각기 필수. 네가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고. 크리 배율은 뭐 쓸모 있을지도. 확장기. 3단 데미지 50. 아크 공격 3단. 다단 공격 3단이고. 사실 어느 순간부터 블랙홀이랑 기관총밖에 안 보이는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아쉽고. 아, 크리스탈 몇 개 못 모았어. 열어줄 거 다 열어줬기 때문에. 컴플리트. 그래도 어느 순간 다 깼나 또? 증폭기. 맞다. 분열기 필요하다. 제발. 안 나왔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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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여기 둘 중에 하나 깨면 이제 여긴데 여기서 못 깬 게 소굴 다섯 개 파괴하기 이런 거 못 깼거든요 제가.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굴 다섯 개 파괴. 빠르잖아. 확실히 빠르잖아. 와, 속 다는 거 봐라. 보스 체력 다는 거 봐라. 야, 분열기 힘이 대단하다. 그죠? 미쳤잖아. 체력 차는 거 봐라. 죽여, 일단 죽이고 시작해. 일단 소굴부터 파괴를 하는 게 마음 편할 듯. 여기 두 개 파괴하면 되죠. 딱 고. 그 아 이거 편해라. 보스 죽는다. 죽었다. 글사 좋고. 죽었고. 아, 투석이 총 미치겠네. 절단이 어느 느낌일까? 야 이게 나을 수도 있어 두석기보다. 속을 하나 없나? 이 보스 절단할 수 있겠는데 가까이서 때리면? 아무래도. 자 이거 봐봐. 조이지도? 전기톱 조이지도? 보스 잡을 때나 좀 속을 파괴할 때 되게 조이지도. 오히려 나쁘지 않아. 자, 전기톱으로 간다. 안 팔기 잘했다, 전기톱. 전기톱 좋고 여기서 크리스탈 모아가자. 업그레이드 10렙은 다 찍어주고요. 가능 거의 400개 맞다. 넘치 나이스. 아, 톱 좋고. 431개라 업그레이드 3개 가능. 와 돈연병이 방금 썰리네. 그냥 로켓탄이랑 수석기 총이 생각보다 별로야.
생각보다. 리시안 컴플릿 또. 자, 이거 올라가고 있고요. 어? 더블 클릭으로 받는 거였어? 아, 나는 이거 받았구나 하고 있었는데 더블 클릭으로 받는 거구나. 아, 그래서 이게 안 받아진 거였구나. 아, 이거 위에 것도 받을 수 있어요 댓글이 그 의미였군요. 하하. 속을 25개 파괴하기 재밌겠다. 재밌을 듯. 전기톱 있잖아요. 일로와. 이... 와, 쏠리는 거 봐라. 못난 놈. 어이구. 벌써 3개, 6개. 7개. 블랙홀이 모아주고 전기톱으로 지지면은 확실하긴 할 듯. 온다 온다. 얘들 몰려온다 또. 어이구, 여기 노다지다. 12개나 파괴했어요 벌써. 17개? 빠른데? 생각보다 너무 빨라서 놀라는 중. 분열기. 이거 필요하긴 한데. 이거 길이 이렇게 가면 쫄긴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갑시다. 블랙홀에 들어가면은 못 움직여. 전기톱으로 체력 공급합니다. 어이 좋고. 클리어 각이 보인다 뭔가. 끝났지. 퀘스트 끝일 거예요. 저 좋았어. 이제 복은 먹으면서 레벨업 하고. 자석 없나요? 자석 없고 자석 보급이 나오길. 좋아 좋아. 200개. 뭐 재도전을 하고 갈 수도 있긴 한데 그냥 보스전 돌격해봐도 될 것 같아요. 바로 뭔가 한 번의 스테이지밖에 안 남는 건지 마지막 보스전이, 아니면은 지금 진행하듯이 또 여러 칸으로 나눠서 가야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뭔가 자석이 나올 것 같아. 진짜 뭔가 게임이 난이도가 확 낮아졌어. 분위기 있으니까. 얼마나 어렵게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김비터도 체력해볼게. 됐습니다. 이거까지 먹고요. 41개나 있어. 혹시나 퀘스트 깨졌는지 한번 봅시다. 하, 많다. 이거면 업그레이드 엄청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90개 됐습니다. 3개씩 드는데? 좋은 능력이 너무 많아서 기대가 된다. 업그레이드가 잔여 HP 90% 이상이어야 되고 제 체력이 이게 더 재밌겠네요. 낫겠다. 자 이거 깨면 아마 바로 한 번의 스테이지에 보스인지 아니면은 여러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지는 보일 겁니다. 좀 안전하게 하자. 느낌 어떻게 돼요? 톱날 하나 더? 톱날 두 개? 중복기 있다. 3레벨 가능. 그러면 중력한 범위. 오, 톱 두 개. 여기 최고네. 와 거대 스파이크 체력하는 거 보이세요? 영미들 아 근데 좀 이게 칼날이 좀 짧긴 해. 적점까지 잡을 수 있겠지? 혹시 모르니까 이런 것도 하면서 붕. 자, 전이 몬스터 끝났습니다. 광폭부터. 아우, 이게 발음이 안 돼. 광폭부터. 가자. 시간 여유가 있어, 충분히. 혹시나 여기서 데미지 주는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안 나왔고 광폭 지금 3분의 한 4분의 2 오 한번 해주고 공격 증폭기가 필요하긴 하죠. 이렇게 가져가라. 이게 낫겠다. 죽여! 방법 컷. 스파이크 남았고. 어? 액체 질소 분사기 4렙짜리가 나왔습니다. 필요 없는. 어, 팔아. 네? 팔아요. 수석이 총 팔아요. 진짜로. 로켓 타는. 혹시 모르니까. 수석기총 진짜 별로였습니다.
아 진짜 데미지 미쳤다. 전기톱이 한수가 아니었나? 신한수가 아니었나? 차라리 깔끔하게 퀘스트 깼고요. 600개 준다고? 이 길이 뚫리니까 다행이다. 가라 가라. 700개. 오, 렉바. 전기톱도 결국에 3개 정도 되겠네. 3렙 찍으면. 뚫어도 뚫어도 쉽지 않습니다. 분열기, 분열기. 냉각기는 필요해? 전기톱 6개 끼면은 못 깨겠죠? 쉽지 않겠지? 전기톱 6개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너무 근접이다 보니까. 원하는 총만 나오게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야, 씨. 몬스터 상당하다. 너무 많다. 컴브리또 전화 받겠고요. 전세 영향 이 다 채웠습니다. 아, 마지막이네. 리더 소멸하면 되네. 자, 다 말렙입니다. 그 요 정도 채워져 있고요. 무기가 말렙 못 찍는 게 두 개 됩니다. 채울 수 있는 것도 없어. 뭐 이거 도전하면 되는데 굳이 이거 다 채워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입니다. 최후의 전투. 당신의 끊임없는 전투 덕분에 재앙의 확산을 막았다. 어쩌고저쩌고 최후의 멸종 공격을 시작했다. 여기 리더 소멸을 하랍니다. 한번 가볼게요. 깨자. 못 깨더라도 도전하면 되니까. 또 보스는 과연 어떨지. 보스 오기 전에 조명탑 하나 켜놓고. 세 마리? 별다를 건 없네. 이거 먹고 들어가. 어? 뭐야? 오. 오, 너 혼자 그래픽이 좀 다른 것 같은 그 기분이. 하나씩 치워야 될 것 같고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 장난 아닌데. 아니 아니. 아, 다가갈 수가 없네. 뱀 같은 것도 있어. 아, 씨. 뼈 빨면서. 뭐든 잡아야 돼. 아, 시간이 없다. 와, 새로 회복 쩐다. 쩐다, 쩐다.
가라 가라 갈았다. 어? 나눠줘요? 아, 분열하는 슬라임 같은 애였구나. 괜찮은데 근데? 내 데미지가? 꼈어요 지금. 가만히 또 나눠줘? 오 체력 안 달아. 다른 힘으로 미쳤어. 가능하지도? 죽지면 안 된다며. 지금 묶어놓고 패는 그런 거거든요? 전기톱으로? 야 묶어놓고 패. 갈린다 갈린다. 어 나 굉장히 단단해졌을지도? 버텨 버텨. 오케이 오케이. 컷. 복권 하나 남았죠? 꼈죠 지금? 전기톱에 달리고 있죠? 믹서기. 믹서기 당하고 있어. 분열기. 더 데미지가 올라간 톱입니다. 와 체력이 달긴 달아요. 근데 회복 속도가 빨라. 컷. 미션이 완료되었습니다. 타임라인 수정되었다. 기나긴 여정이었다. 아 두번째 캐릭터 해금됐습니다. 몇 회야? 무려 몇 회인데? 치명적인 소위탄 3발을 발사하며 에너지가 충분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자 우리가 궁금했던 건 이거거든요. 초기 무기 레벨 이걸 좋은 게 뭐 있을까? 경험치도 나쁘지 않고요. 무료 새로 고침. 이렇게 바로바로 올릴 수가 있구나. 얘네는 그 무적 할 수 있는 게 꽤 많네요. 어? 그거 없나? 결정 이쪽은 좋은데. 벤 이거는 제외가 사실 이거 필요하긴 해요. 벤 15개 때릴 수 있어. 그러면은 원하는 무기 쓸 수 있을지도. 똑같아 결국엔. 결국엔 똑같거든요. 그 대신 원하는 무기를 마음껏 쓸 수 있다. 그 정도? 그 무료 리롤? 그 정도로 했습니다. 얘를 깨야 또 얘가 열리나 보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트래커였고요.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용룡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요 친구를 한번 플레이해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